마음의 양식을 얻읍시다. 가화 빈약하나 불의 부유하오. 자, 가화. 집이 화피하면 가난해도 좋으나, 집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으나, 의조사야 도로 했었습니다. 집이 가난하면 가난해도 좋으나, 불의 부유하오. 자, 의롭지 않게 부자가 되면, 의롭지 않게 부자이면 무엇하겠는가? 여하. 여하는 어떠하리요, 어찌하리요, 무엇하리요, 이렇게 해석하죠. 의롭지 않게 부자이면 무엇 해석했는가? 무엇 해석했는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과하 빈약하요. 집이 화평하면 가난해도 즐겁고 좋고, 의롭지 않게 부자이면 어디에 쓰겠느냐? 그 무엇 하겠느냐? 이것도 하겠습니다.